자, 고입니다. 자, 먼저 피웅덩이로 회사뼈까지 좋아요. 설마 불 블루 설마 블루 넘어가고요. 퍼스트 블러드 블루 끝났 끝났네요. 아, 끝났어요. 다행이에요. 야티치 페이크 성공. 어, 근데 오리아나가 미드에서 솔킬러였어요. 오, 좋아요. 그런데 어, 그냥 진홍국 눌렀으면 될 것 같은데. 어? 이러면 죽어야 자크도 살았네요. 미니언이 자크 때리죠? 죽었어요? 아, 아 이거는 살았어요. 아니죠, 계속 어? 이제 살고요. 어? 예. 바위가 옵니다. 아~ 바위가 옵니다. 미니맵상 바위가 자크를 조각 내로 어디로 가나요? 죽었어요 이거. 갈 데가 없어요. 갈 데가 나미도. 없어요. 아 나미가 킬. 아, 아 나갔어요. 아까, 아까 죽는 게 속편했죠. 아 좀 카스가 아까 그냥 지름국을 눌렀어야 되지 않나. 보막 계산을 못했다가 무리한 다이브로 손해를 좀 봤습니다. 럼블은 CS 굉장히 잘 챙겨 먹은 편이고요. 보통 미니언이 이렇게 밀려오면 네. 내 경험치다. 내 어 본인... 기동 타격 공부치고 브라파음 전사. 와 나미까지 톡탁스클 네. 미니언이 몰려오면 막 경험치다 막 내 돈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네네. 근데 방금 전에 자크가 딱 조각 났을 때 갑자기 미니언이 뒤를 딱 돌아보는데 진격의 미니언. 와 무슨 진짜 공포영화 같았어요. 빰빰빰빰빰빰. 오 진짜 공포영화 같았어요. 갑자기 네. 미니언 두 명만 딱 네. 뒤를 돌아서 아니 저건 평소에는 그냥 골드 같은 놈들인데. 네. 오 약간 소름 끼쳤어요 진짜. 네. 이번 턴에 깨질 것 같거든요. 이거 바위까지 왔습니다. 아예 밀겠다고. 파란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계속 더 아빠. 카서스 순간 이동도 전혀 활용을 못했고 오히려 라인에서 솔킬만 오리아나에게 줬고. 네. 손해가 좀 크죠 이거는. 근데 미드가 힘들다는 거가. 차이가 너무 벌어졌어요. 네, 카서스가 진짜 이렇게 잘 못 컸을 경우에는 정말 이도저도 아닌 챔피언이 그야말로 뭐랄까 무게감이 전혀 없는 네네. 그런 챔피언이기 때문에 뭐 CC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흔히 쓰는 표현으로 변수가 없는 챔피언이죠. 그 벽으로 슬로우 거는 거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개수 하향을 당하기도 했고. 아 CS 많이 놓쳐요. 드래곤 갑니다. 이건 뭐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죠. CVC 클랜 잘하네요. 아 탑에서 나미 킬까진 딱 좋았는데 거기서 트위지 잡겠다고 무리하다가 죽은 거랑 카드스가 솔킬 당하고 진흥국 지원도 안 해줬던 거 이 두 가지가 좀 크게 발목을 잡네요. 아 도탁스 계속해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또 막히나요? 물론 아직 1경기 이제 초반이긴 합니다만 사실 뭐 그 4강전에서도 초반에 이렇게 불리했었어요. 네네. 예. 그걸 또 잘 영리하게 풀어간 도탁스 클랜이 또 저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섣부른 판단은 노노염입니다. 아, 그런데 점화, 점화 들어가고 이거 못 버티네요. 킬각을 예 너무 쉽게 해주죠. 어 니트 선수가 엄청 잘합니다. 네, 짱짱맨 다이아포 강등. 와, 그냥 이유가 있어요. 솔렌티어는 정직하다. 어, 굳이 아까 보호막을 빼놨기 때문에. 아, 네. 정확한 판단이네. 정확한 거죠. 판단이었네요. 헤일 시원하게. 시원하죠. 미니언들 예 등목. 아군 미니언들에게 등목용 헤일. 우리 하나 잘해요. 조심해야 됩니다. 평타와 스킬 딜을 정확하게 넣고 있어요. 금방 모락 나오겠어요 헤인. 지금 도탁스 클랜에서는 바텀 라인 힘을 좀 내고 있고요. 미드 라인이 좀 힘들고
탑라인은 블라디가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이제 코어 팀이 나왔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. 네 지금부터 이제 좀 시간만 달라 약간 이런 느낌을 지금 받는 타이밍이죠. 네 13레벨이 될 때까지 12, 13이 될 때까지 지금 자크가 갱킹으로 어떤 라인의 압박을 전혀 탑에서의 한번 말고는 주지 못했다는 거. 자크의 세총 발사가 논타겟이기 때문에 히트가 안 되면 히트가 되고 안 되고의 위력이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. 자크가 그쵸? 세총 발사가 히트하면 그것도 약간 에어본 물감을 정확하게 한가운데 방금 전에 바위가 유정 잡을 때 네. 강타를 꼬맹이한테 쓴 거 저만 본 건가요? 아니 제가 잘못 본 건가요? 저 약한 놈한테 썼죠? 네 일부러 쓴 건가요? 실수로 쓴 건가요? 뭐 알 수는 없죠. 취향이니까요. 지맴 네 취존 네네 취존하겠습니다. 정말 싫은가 보죠. 네 바드 깨지고 빠지면서 히트앤런 네 보여요 보여요 보인다는 말은 바위 주먹에 베인이 찢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자크는 미드 커버 생각하고 있는데 바위는 보십니다. 블라디가 템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럼블 블라디 상성은 럼블 쪽이 유리한 게 맞고요. 네. 카노스에게 돌로 넘겨주고 살짝 늦었어요. 바이오리아는 이게 무섭거든요. 공 달고 오는 확정 공격. 그렇죠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미드 포탑 밀렸고 블루 먹는다가 미드 포탑이 밀렸습니다. 미드가 밀렸어요. 미드 터렛은 확실히 다른 라인의 터렛에 비해서의 비중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비드 CS가 우리 70? 꽤 차이가 납니다. 우와 어마어마하죠. 좋아요 암살 여기까지. 아 여기까지 이거는 잡히죠. 전멸 뽑은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이거는. 그러네요. 대체 암살 대성공했습니다. 베인이 그나마 희망이었는데 네 베인이 잡히면서 베인이 좀만 더 잘 버텨서 뭐란 거면 한 번에 그냥 확 나와주거나 막 이래버려야 되는데 네 카소스가 지금 예, 영겁의 지팡이 아직 영겁의 지팡이 그냥 방출한 화뽕도 못 올리고 있어요. 타격이 너무 크죠 이거는. 터렛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. CVC 클랜 도탁스 클랜은 굉장히 시간이 약간의 미세한 차이로 뭐 좀 약간 안 좋다라고 했는데 오리아나 이 니트 선수의 오리아나가 너무 잘하는데요? 니트를 압살을 했죠? 압살 네. 그대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짱짱맨 선수 오리아나 상대적으로 너무 잘 컸고 지금 오리아나 한타 딱 붙으면 딜이 진짜 말이 안 되는 딜을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오리아나라는 챔피언이 공을 던져서 딜을 넣기 때문에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도 딜러에게 딜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렇다는 건 지금 현재 베인의 어떤 하드 캐리를 기대해야 되는 도탁스 클랜 입장에서는 오리아나 존재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. 그래서 이제 블라디 카스가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게 필수 조건이거든요. 베인은 사실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구도고 바위 때문에라도 그게 너무 안 됐다는 거. 아 드래곤을 계속해서 가져갑니다. 스틸하고 오! 네, 스틸을 못했어요. 아 그래도 스틸 한번 노려본 레턴까지 이퀄 영리한 플레이 도탁스가 할 수 있는 영리한 플레이는
잘해요. 네네. 예, 그걸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만 시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. 블라디가 갈 길이 먼 게 지금은 조냐도 나오고 이속도 나와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 블라디가 파고들어서 하련한타가 가능하다 보니까 블라디 어깨가 무겁습니다. 지금 뭐 CVG 클랜은 천천히 하면 되거든요. 지금 스노우볼 눈덩이를 굴려서 어느 정도 크게 지금 만들어졌어요. 네네. 무리만 안 하고 천천히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점점 눈덩이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그에 비해서 도탁스 클랜은 뭔가 뭉쳐서 뭔가 하든지 와드까지도 다 지워버립니다. 다 지워버려요. 네, 이게 이미 영향 나오고 시야 확보를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카서스가 파밍이 안 됩니다. 시스가 늘 생각을 안 해요. 지금 카서스가 사실은 미니언 다 먹고 라인 미니언 먹고 더티 파밍 해서 또 유령 막 이렇게 다 먹고 다 먹어야 되는데 못 나아가죠. 라인 비우는 게 버겁습니다. 더티 파밍을 위해서도 기본 150골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에요. 3분마다 네. 카서스 순간이동도 사실은 한 번도 사용을 못했고요. 순간이동을 사용할 새가 없었죠. 오리아나이가 뜯기느라고. 네,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자 지금이 이건 무조건 잡아야 돼요. 이건 무조건 잡아야 돼. 전멸 이퀄라이저 좋아요. 슬로우 걸리고 근데 럼블이 네 이걸 어차 어? 자 아래쪽 지원 때문에 진홍곡 럼블 잡았네요. 충격파 못 잡았어요? 아 이걸 못 잡네요. 이거 어디 카서스 카서스가 어떻게... 말도 안 되게 약한 거예요. 아니 카서스가 쓴 거 맞나요? 쓰다가 네. 카서스 AP가 지금 아예 없거든요. 쓰다가 끊긴 거 아닌가요? 영감의 지팡이 이제 막 완성된 거라 가지고 약한 겁니다. 나미가 힐 한번 주고 순간이동 베인 컨트롤! 베인 컨트롤! 베인 컨트롤! 베인님은 가능해요! 베인님은 가능해요! 베인님은 가능해요! 베인님은 가능해요! 베인님은 가능해요! 베인님은 가능해요! 죽었네요. 아... 못 잡고요 저걸. 아... 한 번만 더 이트했어도 되는데 텔포를 타고 와서 트위치에게 또 네 보통 저렇게 미드라이너가 가서 원딜에게 주면은 굉장히 큰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마련인데 지금의 카서스는 트위치에게 뭐 다 자양강장제? 그리고 작은 드링크제 후식, 네 후식 정도 네 드링크제 정도의 어떤 에너지밖에는 제공을 못해줍니다. 홍삼 맛 캔디 아 그렇죠 네 요정도 네. 홍삼 맛이 홍삼을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향 네 네 뭐 이런 거 아 럼블을 거기서 못 잡은 게 너무 크네요. 회심의 한 방이었는데요. 네, 20분의 영겁의 지팡이 오리나라 CS 85개 차이 납니다. 그쵸, 문제는 20분에 정말 잘 안 풀려서 20분의 영겁의 지팡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렇다면 상대라도 좀 가난하면 모를까? 근데 상대가 너무 부자라는 거죠. 근데 내가 보통 남대는 아,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암살을 당하네요. 기동특격 쿨은 아직 좀 남았습니다만 레드의 트위치 독약병 슬로우 전멸. 지금 카서스는 뭐냐면 남들이 모르고 한 200 정도 받을 때 한 170 이 정도는 됐어요. 네. 근데 바로 옆집 남편은 한 450, 500 받아오는 거야. 심지어 로또가 됐고 안 되는 거죠. 더 웃긴 거는 식구들 볼 면목이 없어진 거예요. 4,500도 4,500인데 부모님한테 받은 한 2억 지금 은행에 넣어놓고 그거 이자도 계속 나오는 상태거든요. 그렇죠. 비교 당하죠. 거기다가 저렇게 동료들이 계속 벌어와줘요. 가만히 있는데 또 벌어다주고 벌어다주고 못 싸우죠. 자 이득 보고 또 빠져나갑니다. 거기다가 핑크 하나를 꽂아놓고 시야 확보까지 철저하게 잘해주고 있어요. 시부지로 굉장히 잘합니다. 탄탄하고 체계적입니다. 네. 플레이 자체가
블라디 조냐는 나와야지 제대로 된 한타를 열 수가 있어요 지금. 조냐라니요 지금. 조냐를 지금 언감생신이죠 지금. 블라디 신발은 완성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냐가 나와야 됩니다. 아 블라디 조냐, 카사스 네네. 조냐는 뭐. 네네. 아 일단은 딜을 못 버티니까 조냐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판단했고 마뎀 자체를 버틸 수가 없다 보니까는 음전자 먼저 가네요. 일단은 오리아나 충격파에 다 녹아요. 네. 이퀄 충격파 쓰면은 접근하기 전에 체력 다 빠지죠. 그렇죠. 이퀄라이저 충격파 이 두 개가 워낙 무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음전자 망토. 일단 지금 몸살이 몸크림에서 가드 철저하게 하고 버텨야 돼. 맞으면서 버텨야 돼요. 쓰러지지 않으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. 네. 에로엘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맞고 맞고 또 막는데 가드 철저하고 계속해서 근데 직접 안 때리고도 때릴 수 있다라는 게 에로엘이죠 이렇게. 그렇죠. 가드만 하고 있으면은 드래곤 바론을 가져가면서 직접 때리지 않고도 때릴 수가 있는 게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. 감살. 어 눈치챘네요. 타워에 보이자마자 바로 세총발사 도망이. 오리아나는 아 충격파 확실했어요. 오리아나 돈 좀 모으는 것 같다 싶었더니 조냐가 나왔는데 쓸데없이 큰 지팡이 버그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. 조냐가 나온 조냐를 조합한 게 아니라 조냐를 샀죠 그냥. 예. 지팡이 들고 있는 상태로. 그렇죠. 오리아나는 지금은 한타에서 딜을 넣지 않아도 하드캐리에요. 네. 저 템만 그런 거거든요. 어 위험해요 저만. 아 잘해요. 아 오리아나를 플레이하고 있는 저 니트 선수가 너무 잘해 오리아나를. 안정적인. 그러니까 평타 딜과 스킬 딜에 대해서 이해도가 완벽하고. 아 솔라리 낚시. 네. 아니 CVC 이 팀 또 이거 안 죽을 것 같은데요 바이? 오 어, 안 죽죠. 어, 안 죽어요. 아 드디어 도탁스 본연의 네. 모습을. 이걸로 축에 가야지. 지지. 살에 나오면서 23분 55초에 승리를 가져갑니다. CVC 클랜. 도탁스 입장에서 좀 뭐 플레이가 꼬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. 네. 라인이 하나도 안 풀렸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크 정글을 보냈는데 탑에서 이득 못 본 게 좀 크게 작용을 한지 아닌가 싶습니다.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도탁스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네. 초반에 바위가 블루를 못 먹었어요. 아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거든요. 네. 요즘 추세가 워낙에 버프 몹들의 경험치가 많이 주면서 정글러가 초반에 꼬이면은 전체 판이 다 꼬이는 막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네, 네. 정글러가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도탁스가 더 꼬였. 네네. 이 오리아나는 사실 카운터라 할 만한 챔프가 없는 챔프다 보니까는 그렇죠. 오리아나 상대로 좀 더 수월하게 버틸 수 있는 짱짱맨 선수의 기량이 분명히 니트 선수보다는 한 체급 아래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챔프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도탁스에서 대신에 좀 힘을 실어볼 만한 라인은 본 라인 어찌됐든 그렇습니다. 네, 카다피와 러블리 나노 같은 경우에는 상대 베리타스 그리고 이그나 상대로 어느 정도 잘해준 부분이 있으니까 본 라인에 좀 힘을 많이 실어봐야겠죠. 자 1대0으로 CVC 게이밍 클랜이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오 경기 내용이나 어떤 이 운영하는 거나 하나하나 급한 네. 것 없이 안정적으로 예, 천천히 끌고 가는데 정말 그 단단한 벽을 느끼게 네, 네, 네. 예, 만들어주거든요. 예, 사실 느낌 만들어주고 그런 플레이를 해주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정말 클랜 배틀 요 월차가 바뀌면 바뀔수록 네. 좀 말도 안 되는 클랜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그리고 이번 월은 그런 분들에게 여기도 이제 표시가 돼 있지만은 WCG 2013 그렇습니다. 국가대표 선발전 그리고 추가 상금 100만 원까지도 걸려 있다라는 거. 그렇죠. 자, 저희들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 8월 장원전 A조 결승전 함께 하고 계십니다.
글램 배틀 ESGM!